와, 여기도 봐! 우와!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J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정말 요즘에 인스타그램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요청해주시는 제군들이 엄청 많아서 준비를 해본 제품입니다. 바로! 짜잔! 청소 비법! 포밍 배수구 팡인데 이게 광고가 엄청나게 자극적입니다. 뭐 싱크대랑 화장실 배수구 거기다가 요 녀석을 칙 하고 뿌리면은 유튜브에서 유행하던 코끼리 치약 아시죠? 그 허팝님이 자주 하시던 거 쫙 하면 막 빡! 그런 게 배수구랑 막 하수구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막. 그런데 그냥 거품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얀색 거품 사이에 그 싱크대랑 배수구에 끼어있던 때까지 같이 올라와서 아주 말끔하게 청소가 되는 기적 같은 제품! 오늘 JJ의 리얼리 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 TV 여러분들 배수구나 하수구를 청소를 하려면은 뭐 이러저런 방법들을 많이 쓰시겠지만 보통 마트에서 파는 뭐 1,000원, 2,000원짜리 뚫어뻥 그거 부어놓고 뭐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물로 다시 씻어서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막혀있던 게 뚫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녀석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기다려주면은 빵! 하고 뚫어준다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캔 하나만 단품으로 사게 됐을 때는 9,800원 만원 가까이 하는 가격에 용량은 280ml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능이 확실하다면은 쓰는 의미는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를 샀을 때는 9,800원이지만 뭐 2 플러스 1, 3 플러스 2 해가지고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좀 저렴해지는 뭐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면은 요거랑 같이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노즐입니다. 여기를 열고 노즐을 이렇게 해서 꼽아가지고 흔든 다음에 촥 쏘면은 여기로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줄기가 있는 이유가 하수구나 이제 배수관이 파이프나 뭐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파이프의 안쪽까지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주 중요한 거는 광고에서처럼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바로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이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꼽고 오염된 싱크대나 뭐 배수관 그런 데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선 쏘면서 싹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품이 알아서 싹 나면서 뿌리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냥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은 배수관도 빵 뚫리고 오염된 부위도 일단 설명상으로는 완전하게 깔끔하게 뭔가 따로 솔질을 하거나 이런 모습 없었거든요. 그게 될까?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쏘기 전에 싱크대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녀석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닦아서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딱 이제 나왔습니다. 식사 중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 잘못이에요. 자 봅시다. 뭐 물때 곰팡이 뭐 그냥 뭐 따로 여기를 솔질을 해서 닦거나 그러면서 쓰진 않았어요. 보통 요것만 닦잖아요. 누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보이는 부분만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고 관 안에 있는 그런 때까지 싹 제거를 해준다고 상세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장비 하나 더 샀습니다. 내시경 카메라. 이거를 태블릿에다가 딱 연결을 해줘가지고 여러분 저 태블릿 이거 유튜브 머신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스마트한 기기를 사면 스마트하게 안 쓰는 줄 알아. 카메라도 이걸로 녹화하고 막 이런 것도 쓰고 스마트하다구나. S7 플러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우리 집 싱크대가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에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갖고 제 얼굴을 보면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눈 충혈된 것까지 막 다 나와. 여기다 막 콧구멍 딱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막 콧털이 막 귀 막 놓으면은 지저분하긴 하네. 안돼! 아 이거 입에다 넣으면 안 되잖아. 잠깐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플라시가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주먹 안에는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보인다. 자, 이 내시경 카메라를 저기다가 한번 집어넣어서 배수관 안에 파이프 상태가 얼마나 더러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장갑을 싹 끼우고 일단은 입구 엄청나게 큰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집어넣어 볼게요. 자, 과연 안에 관의 상태는 와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와 배수관에다가 막 기름때에다가 찌꺼기 까만 거에 막 빨간 거에 막 우와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무슨 아무튼 뭐 어느 집은 다 그러겠죠? 일단 입구 쪽 더러운 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랑 이따 비교를 해볼 거니까.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지금 물이 차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밀어 넣어도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조금 잔때들이 끼어 있긴 한데 입구처럼 더럽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들이 좀 끼어 있긴 한데 꽤나 깨끗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입구 쪽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 화장실로 갑시다. 화장실에 왔는데요. 여기 배수구가 따로 막 청소를 하진 않아서 여기 때가 많이 끼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것도 내시경 카메라로 기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이제 그 분홍색 물때가 아주 그냥 난장판이 나도록 껴있는데 사실 광고에서 봤을 때는 이런 때까지 다 제거를 해주니까 일단 제품을 사용하면은 입구에서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광고대로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못 집어넣겠는데 어우 난리가 났어요. 으아 이런 거 다 빼놓고 으아 이거 안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시경 카메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그렇게 더럽진 않은데?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 거는 볼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요런 상태들. 그러니까 제품을 쓰면 요런 걸 싹 없애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집 배수구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확인을 했으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설명 페이지랑 광고에서는 이게 인체에 무해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뭐 냄새가 안 올라온다 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장갑이나 마스크 등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세요. 무해하다고 저자극성이다 막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데 뭐 일단 아무튼 때를 녹이기 때문에 그 때가 올라와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아무튼 마스크 착용하고 거실 창문 열어놓고 너무 추워 씨. 여름에 할 걸 그랬다 이거.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요 빨대를 밀어 놓고요. 자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 소리 들었어? 우와! 와 여기도 봐! 뭐가 흘러나와! 우와! 근데 뭔가 광고에서처럼 막 우악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이거 냄새가 진짜로 순하네요. 락스나 뚜러뽕 같은 거 뿌려놓으면은 맡기 힘든 막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진짜 때를 녹이는 듯한 그런 냄새 그거 아시죠? 근데 얘는 비교적 그냥 방향제 느낌의 그냥 냄새이긴 하거든요? 일단 제형을 좀 봅시다. 아 이런 식으로 아 면도크림처럼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무튼 입구에는 지금 충분히 뿌려질 정도로 제가 분사를 했고요. 여기로도 통해가지고 막 지금 나와가지고 흘러 넘쳤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색깔이 그냥 쏜 거는 좀 파란빛이 도는데 얘는 조금 빨간빛이 도는 걸 봐서는 약간 때가 좀 묻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광고에서처럼 막 물감 묻어 나오듯이 막 나오는 그 정도는 또 아니기도 하고요. 일단 뿌렸으니까 기다려보고 화장실로 갑시다. 자 화장실은 제가 새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가 싱크대에다가 막 분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시원하지 않게 나오는 느낌이라서 이게 용량이 그렇게 뭐 크진 않거든요. 경제적인 면은 좀 떨어질 것 같긴 하네요. 뭐 트롯봉 같은 거는 뭐 2, 3천원이면 사는데 9천원에? 뭐 얘는 일단 가격은 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배수구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올라와 올라와 우와 올라와 올라와 우와. 근데 여기에 막 때가 막 엄청나게 묻어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네요 또. 자 충분히 들어간 것 같고 이 위에도 거품으로 완전히 덮일 수 있게 다 쓴 것 같은데 벌써? 와 이거 이만큼 쓰면 끝이야? 이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배수구를 뚫을 때 한 통을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좀 모자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2+1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갖고 와서 뿌려볼게요. 잠시 후 확인.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바깥쪽에 요 때들에 조금 더 묻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오케이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들도 때가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도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으로 아주 그냥 핑크림 케이크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우 야미. 오케이 자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다 덮어줬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새로 태어날 하수구의 생일을 축하를 해주면서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2분입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뒤. 자, 현재 시각 6시 10분입니다. 자, 과연 우리 집에 있는 싱크대 배수구는 얼마나 깨끗해졌을지 이 카메라로 주민 들어가면서 싹 보면은 이야! 그대로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직 헹궈내질 않았잖아. 거품으로 때가 불려져가지고 이제 물로 싹 씻어내리면은 싹 깨끗해지는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물을 흘려내려 볼게요. 렛츠고! 되는데? 이게 뭐야? 지금 물로 한참을 지금 쏴가지고 때에다가 다 쐈는데 뭐 아니 뭐 지저분한 거 뭐 그대로 있고 막 전후를 비교해봐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능 차이가 없어요. 일단 여기만 봤을 때 광고대로 안 된다. 근데 보면은 때가 불어서 물을 쏘니까 부분 부분 저렇게 벗겨진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솔 같은 걸로 좀 문지르면은 좀 벗겨질 것 같기도 하고 좀 가까이서 물을 쏘면은 가까이서 물을 이렇게 쏘면은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나가네. 그러니까 이거는 때를 불려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불려놓고서 솔 같은 걸로 긁으면은 다 지워질 것 같기는 한데 배수관 안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나오는 대로 그 배수관 안쪽까지 깔끔해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가자! 자, 일단은 입구 쪽이 아까 엄청 더러웠었거든요. 그 입구 쪽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입구를 보면은 이게 하나도 안 지워졌어. 아, 이런 거 다 지워진다며. 뭐 기름때가 살짝은 아까보다 빠진 것 같은데 어느 세제를 써서 불려놓더니 이 정도는 빠질 것 같거든요. 뭔가 특별하게 많이 막 깨끗해지는 느낌은 아니야. 아니 지금 한 시간 동안 지금 이거 거품 풀어놓고 기다렸구만. 이거 얼마나 물을 오지게 썼는데 이게 아니 안쪽도 보시면은 뭐 아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때가 껴있을 때들은 껴있고요. 더 놓게 되면 여기 지금 지저분하게 때가 붙어있는 거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이거 되게 깊숙이 놓거든요. 다 그대로 있잖아요. 군데군데 붙어있는 때들 다 보이시죠? 리뷰를 하려면 이거 보고 있어야 된다고 다. 자, 그래서 결론은 파이프 안쪽도 광고대로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물로 싸가지고 군데군데 이게 뻐끄러진 것도 그냥 세제만 묻히고 불려갖고 이 정도 해도 되거든요? 아무튼 광고에서 보여준 성능대로는 안 되고요. 그냥 이 제품에 효과가 있다면은 때를 어느 정도 불려줄 수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 이상은 솔직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고에서처럼 막 그 때꾸정물 까만 거 막 빨간 거 그런 게 막 묻어갖고 같이 올라오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아무튼 화장실 가보자. 화장실에 있는 것도 솔직히 밖에 것만 봐도 아까 그 싱크대랑 비슷합니다. 빨갛게 그대로 때가 남아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뿌려놓은 것도 뭔가 때가 녹아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한 그런 흔적이 보이려면 이걸 들었을 때 여기에 때가 가득해야 되는데 하얀 거품이네? 이거 진짜 뭐야? 아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 그 뭐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이거 좀 모르겠네요. 저는 진짜 이거는 이거 한번 씻어볼게요. 자, 지금 물을 뿌려가지고 한참을 내렸어요. 일단은 내시경 카메라를 놓기 전에 이 겉에 것만 봐도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드라마틱하게 때가 벗겨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물때 그대로 다 있고요. 이것도 그대로 물때 다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핑크색이야. 자, 내시경 카메라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여기 곰팡이 붙은 것들도 그렇고 안쪽에 막 때들이 아까랑 비교를 했을 때 뭐 드라마틱하게 깨끗해졌다?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곰팡이 있는 거 그대로 보이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화장실에 테스트 했을 때도 광고대로 안 된다. 나의 한 시간을 버렸어. 대신에 여러분들의 한 시간을 내가 아껴주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난 지금 뿌듯해. 근데 아니라면
네, 오늘은 이렇게 요즘에 SNS에서 아주 핫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포밍 배수구 팜, 거품으로 배수구를 싹 청소해 줄 수 있다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광고처럼 드라마틱한 성능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배수구가 만약에 막혀 있다면은 이 노즐이 막힌 위치까지 가가지고 뿜어주면은 뭔가 배수구를 뚫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뭐가 분사가 돼서 막 거품이 막 나가니까. 근데 이게 광고에서 나온 대로 뿌리기만 해놓고서 그냥 물로 싹 씻어내면은 때가 완전히 와르르하고 없어지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광고대로 하기는 좀 컨디션을 딱 그렇게 할 수 있게 뭐 물감 같은 거 발라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를 불리는 정도만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뭐 좋은 점이 있다면은 뚜러뻥에 비해서는 냄새가 향긋하고 자극적이지 않다는 점? 근데 기능이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뭐 결국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JJ의 리얼 리뷰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좀 신기해 보인다, 뭔가 자극적이다 이런 광고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JJ의 인스타그램 요로 나가고 있죠. 여기에 팔로우 해주시고 쪽지를 보내주시면은 참고를 해서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